홍남불 누가 또 먹고 계시대. 오늘 홍남불 안 나오나요? 바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M캅을 보신 힌즈들만 손! 손! 실장님, 뭐 홈런볼 협찬 들어오겠다고. 우왕 먹으라고. 누구 실장님? 전해 실장님. 우왕! 여러분 상이에요. 드세요. 좋은 건 누나 먹어야죠. 그 놀리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그렇게 해. 와, M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한 일이 있었죠? 영현 씨? 뭐죠? 오전에? 여러분, 제가 그 9시에 출발을 했어요. 보통 차가 아무리 출근길이라도 막히는 건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 막히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50분을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샵을 11시까지 갔어야 했는데 시계를 보니 집 앞에서 이미 10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세팅을 하는 걸로 여러분 뽀로로 오겠습니다. 네, 뽀로로 근황을 궁금해 하시길래 아무튼 그랬는데 아니 뭐 명탐정 코난이에요? 굉장히 바퀴가 훅훅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어쨌든 눈이 녹긴 녹았네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눈이 녹고 근데 하지만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길이 얼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데 인스타 라방 보고 계신다. 끄세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끄세요. 제가 그거 다시 보기 올려드릴게요. 그거 지금 뭐 안 보셔도 돼요. 전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지만 아니 마음이 멀지만 몸이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그런 사이가 바로 힌즈와 힌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렸어요? 인천에서 상암까지. 인천에서 상암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2시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평소에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만약에 저희가 아무 판단도 안 내리고 차까지 갔다면 진짜 한 4시쯤 도착했을 것 같아요. 정말 차가 안 갔어요. 그냥 가만히 주정차 저 주차한 줄 알았어요. 뭐 그랬답니다. 심지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차선도 안 보여. 대박이었어. 쌤들 다. 맞아, 너무 힘들었어 오늘. 세일하네. 사야겠다. 뭘 사요? 뭐 세일한 거? 뭔 세일한지도 못 봤으면서. 봤어요. 뭐 세일인데요? 브랜드 이름이라 얘기 안 할 거예요. Forever Young? 땡. 아름다움. 아름다움? 응. 아름다움? 응.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It's beautiful? 아름다움이 뭐 있지? 아! 그래. 아. 여러분도 아름다움 아시죠? 나 잘 모르겠네. 아, 그럼 맞아. 나 그거 생각했어.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정말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힌트분들께 이 곡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가수의 신곡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흰이라는 가수인데 그 흰이라는 가수의 그 이름 뜻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정말 뜻깊고 의미가 가득 담긴 그런 노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하시는데 이번 곡은 정말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 들었지만 역시나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이런 날에는 흰씨의 그대 없이 그대와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정화되면서 없던 그리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신비한 요약 같은 그런 노래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28일 엠카운트다운을 마무리하면서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힌디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노래 들을게요. 희희씨의 그대 없이 그대와.
오늘 저 라이브 어땠어요? 아 오늘요? 진짜 끝내줬습니다. 진짜 역대급. 민수 오빠가 원래 칭찬에 조금 인색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처음 들어가지고 야 경아 너 진짜 멋있는 아이구나 이러고 뭐지? 처음에는 나 돌려가는 건가? 어? 아 근데 그건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 약간 위로 저도 제가 느끼는 게 그 약간 위로해 주려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지. 그렇게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칭찬할 때랑 정말 여 밑에서 올라와서 저기요?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드세요. 이걸요? 다요? 네. 한꺼번에 드세요. 와, 잘한다. 다 먹었어요 이거. 아니 와우. 사실 조금 배가 불러가지고. 와우 수건. 근데 내가 궁금할 수 있어. 위로로서 하는 말이랑 진짜 진심 담아서 하는 말. 근데 오늘은 뭔가 진짜 진심 같았어. 맞아요. 진심이었어요. 민수 오빠가 듣는 게 더 좋아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것도 알더라고요. 진짜 완전 어이없어. 왜 하냐고 그거를. 막 이래. 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원이 들어왔나? 아까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어디 있는겨? 여기 있다. 혜선 씨 안녕하세요. 뭐야? 노잼 노잼. 완전 노잼. 진짜 노잼. 핵 노잼. 예원아 어디야? 어디야? 집이야. 안 바쁨. 안 바쁨. 나와봐. 나 좋아해. 리얼리래. 그 선생님 모르세요? 그 양세형 선생님이요? 아니죠. 황재성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 양세형 선생님이야. 황재성 선생님. 무한도전에서 한 거. 그거 말고 저는 코빅에서 한 거 말하는 건데. 응? 코빅에서 했어? 사랑을 했다. 잘했다. 또 뭐 있었지? 나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찾아보자. 좀 봐봐. 그 약간 그 콧소리가 나 너무 좋아. 웃겨. 내 말 맞죠? 그쵸? 가라. 진짜 그거 있잖아요. 뭐지? 그분 그 선생님 사모님이 어떻게 되시지? 저기 김 아니다. 용명 선생님. 맞아. 이것도 있어. You're my heart, heartbreaker. 그거 듣고 싶다. 가라가라 막가라 끝자. 내 말은 가라가라 끝자.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게? 뭐죠? 전화가 오네요. 어디 있어, 예원이? 예 형님. 지금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 예원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You're my heart to break. 하트브레이커 진짜 웃겨. 나도 어디서 굴리지 않아. 나는 어디서 굴리지 말아. 우리 모두 굴리지 말아. 맞아. 갑자기. 진짜 웃겨. 사랑을 했다. 잘했다. 민수 오빠도 처음에 그렇게 노래 편곡을 좀 했었거든요. 저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아, 혜원 씨 노래 그거 좋던데요. 막. 차라리 다 끝났어. 네? 뭐라고?
뭐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노래 진짜 좋던데. 샤라리 다 끝났어. 그래서 어? 저분 왜 저래?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별로 초대장이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웃긴 사람이었다는 거. 예. 막차도 있었는데 막차 뭐였죠? 아 뭐였지? 아가씨가 예쁘다네. 그건 노, 그건 별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노잼. 인정. 차라리 다 끝났어 해서 빵 터지셨네. 차라리 다 끝났어. 어, 약간 테크노, 약간 디스코, 약간 이런 노래. 차라리 다 끝났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차라리 다 끝났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어, 이걸로 한번 저기 내볼까요? 사이코로스 선생님들이랑. 아 진짜 사이코로스 너무 웃겨. 그것도 진짜 대박이야. 혼자만이다. 시승꽃 자칫하면 댄스곡 될 뻔했지. 저를 비춰주실 뻔했네. 여원이가 코러스 하겠대. 어, 오, 멋있겠다. 내가 바로 황정은이다. 아, 오랜만에 그 노래 듣고 싶긴 하다. 들어봐봐, 줘봐. 진짜 좋아했는데. 저희 거의 맨날 듣지 않았어? 오빠 나 때문에 들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여줬잖아. 맞아요 맞아요. 둘이 그걸 딱 보고 완전 잠원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와 진짜로? 그 진짜 거의 맨날 들었어요. 손과장이다 이러면서. 어. 싫어. 한 번을 만나도. 아 맞나?
아, 이 very important. 난 그렇게 생각해. I'm thinking. 너무 빠른 것도 나 싫어. 아, 싫어.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아, 몰라, 몰라. 가사 빨리 봐, 가사. 가사 봐, 가사, 가사. 봐, 봐, 봐. 몰라, 몰라. 기다려. 아,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에헤. 한 번을 만나도 아 만나 만나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애가 이렇게 쳐주냐 나를 만나자고 너를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아우 얘가 고장이 안 되네. 됐다. 아, 이 친구도 신났나 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 너무 좋아요. 너무 이런 거는 그냥 너무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요? 유사곡, 유사곡을 보면은 다 나와요. 요때 시절에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씨는 네? 제 생각에는 네네? 라이브 방송을 아니 인스타 라방을 소통이 아니라 본인의 그 스트레스 마이코노 마이코노 꼬네꾸짱 맞나?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 고향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건데 집이 어디냐고 아니 근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라방을 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커요. 네. 어, 그 기 왜 잡으시는 거예요? 아, 노래 준비요. 노래할 아, 벌써요? 틀리지도 네. 않았는데요? 아, 지금 삐리 와가지고. 아, 삐리 왔어요? 네네. 어, 대박. 요즘 곡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삐리 와가지고. 아, 왔어요? 벌써 왔어요? 네네. 이름만 보고? 네네네. 그거는 이따 나중에 대답할게요. 아, 삐리 와가지고. 아, 진짜. 와, 진짜 너무, 너무 명곡이다, 이거는.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아니요. 뭐요? 이정현 선생님의 이거요. 후회 없으세요? 아 저요? 아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뭘 좀 아시는 배우신 분이에요. 계속 놀아보신 분. 아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저희는 오늘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즐겨주세요. 다 같이 흐르라 흐르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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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흐르라 흐르라 아직 시작 안 하죠. 박수 박수 이제부터 달리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에 원곡자분이 작곡가분이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Let's go. 미친 듯이 흔들어. 아 흔들어. 아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옆에 차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어 왜요? 그런 것들 신경쓰잖아요. 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할 거야. 작곡가님께서 쓰신 그런 노래인데 네 깜짝 놀라 들어오셨네요. 아까 뭐라고 리메이크 합시다. 누가? 쌤 감당 가능하세요? 사랑 쌤은 이 집 텐션 맞지네. 아 너무 웃기네. 아 여러분 아 노래는 저희가 했는데 왜 기가 빨려요? 아 너무 웃기다. 저희가 했어요. 아 진짜 리메이크 합시다. 너무 웃기다. 아 녹음실 미러볼 달아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면 뭐 이렇게 끝나긴 아쉬우니까. 뭐가 아쉬워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곡이 있다고요? 와 앵콜. 앵콜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앵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네.
알피스토를 인트로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어. 제가 틀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아, 네. 이렇게 신나게 노는 사이에 벌써 집에 도착해버렸어요. 어, 제가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저희 매니저님께서도 가끔은 돌아서 와주실 법도 한데 지름길로 오시더라고요. 제 모습이 꼴뵈기가 싫었나봐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뭐 가끔 저도 제 자신이 저도 제 자신이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네, 좀 BGM이 저거 목소리 좀 커서 좀 줄게요. 어, 집에 다 왔어요. 네, 여러분, 어, 빨리 왔고요. 안전하게 지금 몇 분 했죠? 뭐 안 나와 있네요. 네, 어, 몇 분 했는지는 체감상 저는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전 더 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있다면 저는 더 놀 수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래서 뭔가 어, 저한테는 약간 이 차가 갑자기 이제 노래방이 돼버린 그런 기분. 네, 그래서 약간 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매우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 내일까지 한파라고 합니다. 갑자기 기상청이야. 새벽 출근하시는 분들은 네, 길이 얼어 있을 테니까요 출근 조심하시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내일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저 일정이 뭐가 있죠? 내일요? 네, 뮤직뱅크가 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뮤직뱅크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대 없이 그대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쯤 되면 아직 제가 멘트가 끝나지 않아서 정말 천천히 갈 법도 한데 그냥 잘 가시네요. 네,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무언의 말을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매니저님이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그 소원을 드려야겠죠? 네, 저는 아쉽지만 네, 어, 제정신이 아닌 모습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것 같아서 어, 이거 뭐 남기실 거예요? 남겨야죠. 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추억이랍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정말 입구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말 춥다고 하니까요. 네, 뭐 따뜻하게 네 반디 입고 나가시고요. 얼음 빙판길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운전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 방송이에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네, 그렇지만 인수님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아, 아니에요. 본 모습인 거 알아요. 네, 제 정신이 아닌 모습 어, 감사합니다. 어, 그, 이런 저도 괜찮죠? 이런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뮤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